자, 세 번째 선 한번 가볼게요. 아, 궁금증이 궁금함이 많아진다고요? 네, 접으시고요. 저 별로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썰두개 했었고, 고민썰 두개 했었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여러분들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현재 자기가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솔직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설문조사 한번 봤는데 한80% 이상 불만족이야. 대다수가 불만족이죠. 심하게 불만족인 사람도 한30% 넘는 것 같아요. 봐봐, 여러분들 뭐 완전히 만족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겠죠. 이성훈님 왜안 주무시는 거예요? 빨리 자야죠. 빨리 자야 돈 많이 벌지. 이분 사람들 왜 이렇게 이 시간대 안 자는 거야 도대체? 우리 시간대면 사람 빠져야 되는데 안 주무시네요. 당황스럽네요 사실. 원래 새벽 2시 되면 잠에 못 이겨가지고 원래 4일째인데 50% 만족한다고요? 4일밖에 안 됐어요, 행복이님은? 그50% 만족하신 거 일주일 지나면 50% 불만족 바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질문 했어요.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했는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불만족이라 대답했습니다. 맞죠? 그럼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불만족일까요? 왜? 왜 만족하지 못할까? 단순하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단순하게. 첫 번째로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첫 번째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원래 적성이 맞아서 하고 있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원래부터 꿈꾸고 내이 일을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원했던 직업이다. 여러분, 좀더 솔직해집시다, 좀 더. 좀더 냉정하게 솔직해질게요. 대다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잖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의 욕구 때문에 내 적성, 내 꿈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맞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성과 대부분 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 적성과 전공, 그리고 자기가 원래부터 꿈꿔왔던 일과 떨어지는 일. 하나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준비하는 거의 전부의 사람들은 1번이야.
그 사람들은 원래 일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도 그 일에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그 일에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짬밥이 좀 많이 쌓이고 일이 편해야 돼요. 근데 말단으로 들어가서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런지 들어가려고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진짜로. 제 방송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두 분인가? 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한 분하고 구급 일반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다수는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먹고 살려면 돈이란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다가는 자리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찾아보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1번입니다. 맞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두 번째는 돈 많이 주는 만큼 돈 많이 준다고 왔는데 그 이상으로 일을 시킬 때. 자, 이건 성우님 빠지세요. 2번은 성우님 빠지십시오.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많아. 여러분들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그, 왜 보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들 중에 50%는 1년 안에 무조건 나온다는 통계. 아실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가 힘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업무가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그만한 학력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양질의 나름 일꾼인데 업무가 힘들어서 나갔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업무가 막 진짜 내가 할수 없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거예요. 대기업 왜 다닙니까? 돈 많이 주니까 다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맞죠? 삼성 왜 다녀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니까. 현대 왜 다녀? 대한민국이 삼성 다음으로 돈 많이 주니까. SK 왜 다녀? 대한민국이 삼성하고 삐까치게 돈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돈을 주는 긴 줘요. 주는데 돈을 주는 이상으로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거기다가 업무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에요.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알고 지냈던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대구 사람인데 울산의 현대자동차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지금도 계시기 싶은데 그분이 아마 사무직일 거야. 사무직인데 저한테 예전에 전화통화가 돼가지고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라고 스케줄을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현대자동차 그때 저번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아침 7시 한 20분 사이에 출근을 한대요. 거의 그 정도 시간에. 사람들이 8시 이전에 한 7시 반 이전에 웬만한 사람 다 있대요. 다 와있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 하니까 6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씻고 해가지고 7시에 일어나서 그러면 일하고 나서 몇 시에 퇴근하냐 하니까 일찍 퇴근하면 7시. 늦게까지 하면 10시, 11시. 그럼 퇴근하고 나면 그래도 좀쉴수 있겠네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래요. 대답은 아니래요. 그리고 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 회사 와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맘 편하게 이렇게 몸 놔보고 쉬어본 적이 없다. 아니 퇴근하고 끝나면 내 시간 아닙니까? 일안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퇴근하고 와도 맘 놓고 쉴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다. 퇴근하고 나면 도서관,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편하게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게,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뭐 토익도 회사 안에 또 자격증 또 따고, 또 어학연수 듣고, 공부를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괜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이야. 문화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도 어학 공부나 이런 거한 3시간 하고, 그 잠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쉬냐 하니까 토요일도 웬만하면 출근 안 돼요. 토요일도. 이게 최근의 얘기는 아닙니다. 꽤 됐어요. 꽤 됐는데 한 달에 한네 번, 세번 정도 쉬고 웬만하면 다 출근. 어떤 프로젝트 잡히면 회사에서도 새벽까지 있고 그런 일이 많대. 그러니까 거의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의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일밖에 안 하는 거죠, 진짜. 돈은 그만큼 줘요. 돈은 그만큼 주는데 진짜 그런 거죠. 일 안에서 뭔가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야. 스케줄 자체가. 맞죠?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일 자체가 절대로 일 안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일 안에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뭐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회사 문화나 이런 게. 돈은 많이 버는데 돈쓸 시간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 사람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뭘 때문에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지도 헷갈리고 그리고 체력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무리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한다고 하지만 혈기왕성한 나이에 책만 보고 있고 일만 하고 있고 마이크 소리요? 일부러 밤 시간대라서 일부러 좀 새벽 시간대라서 크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목소리를 좀 크게 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만한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미쳤다고 그 사람 신입사원들한테 돈 4천 5천 줍니까? 4천 5천 줬으면 몇 억짜리 일을 시키겠죠, 그만큼. 대기업 특히 계산 빠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 많이 번다 하더라도 사람이 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는 반대. 3번 얘기해 볼게요. 3번.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돈은 안될 때. 자, 2번의 반대말이죠.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돈은 안될 때. 이거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아니에요. 프로관리. 그래도 님은 시급대로 돈을 주잖아. 일한 만큼 시급해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그것보다 돈을 안 주는 직장이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은 왜그 연봉 뭐야 연봉제로 해가지고 연봉 말고는 돈이 안 나와요. 근데 늦게까지 일하면 수당 안 줘요. 그래도 뭐 다른 생산직이나 보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일하면 일하는 그 시간만큼 해가지고 또 돈을 주잖아요. 중소기업 만약에 사무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연봉제, 그게 연봉제야. 연봉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토요일에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 나오는데 돈이 없어요. 나와야 되는 경우 발생하고 빨간 날또 났기 때문에 또 나와야 되는 경우 있어요.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근데 일해도 즐겁지가 않아. 왜냐? 월급이 똑같으니까.
연봉제잖아요. 중소기업 대부분의 사무직 분들은 보통 연봉제고, 연봉제 안에 뭐 다른 수당들이 안 붙어요. 거의 안줄 거야, 아마. 안 주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맨날 이제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것이, 아유, 막 사장 측돈 벌래 저거 씨, 어? 어? 맨날 씨 우리한테 뭐 어? 월급 10만 올려주면 노발대발하면 지는 차 바꾸는 거 봐라, 어? 지는 맛있는 거사 먹고 우리는 맨날 씨 라면 먹으러 가고 씨 안타면 지겹도록 진짜, 아유 지사한 놈. 중소기업 가면 항상 보면 담배 피울 때 이런 얘기 졸라 많이 해. 아 사장 새끼 저거 진짜 언제 한번 족쳐야 되는 듯 하면서 막. 나맨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뭔가 인성이 좀 나쁘다. 참. 아니, 그래도 사장인데. 사장 있었으니까 당신이 직장 다니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겪어보잖아요. 나도 당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얘기하고 있어. 같이 커피 마시면서 같이. 아이, 저 꼰대 새끼 저거, 씨. 아, 좀 출장이 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은 듯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 네 번째는요. 내가 생각했던 일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괴리감이 상당히 클 때입니다. 4번은 내가 생각했던 일의 모습하고 실제 모습의 괴리감이 클 때. 이거는 정말 여러분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거는 직장 다니면 좀 요즘 신입 사원들은 다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소기업 가가지고 내가 설계팀으로 사람 뽑는다고 하길래 면접 봐가지고 입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설계 담당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무실은 일체 안 시키고 공장에 가가지고 막 용접봉 잡는 거나 그라인더 자가지고 뭐 사상하락 하면서 쇳덩어리 만지고 심부름 가고 막 못한다고 뭐라카고 막. 중소기업은 좀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 사무직으로 왔거든요. 사무직으로 왔는데 사무직 일을 안 시켜요. 사무직 안 시키고 뭐 세팅도 안돼 있어. 뭐 설계를 하려면 보통 뭐 듀얼 모니터를 해가지고 하나는 CAD하고 하나는 이렇게 다른 걸 업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안돼 있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누가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보고 체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보고 체계도 없고 중소기업에서 집에를 갈 수가 없었어요. 10년간 배우고 다음날 상사가 LG랑 미팅할 수 있게 자료 준비하고 금요 현장에 수 정도면 뿌릴 걱정에 여자 혼자 새콤 켜고 책상 밑에 A0 5cm 두께로 깔고 노숙자 저는 자면서 납기 맞추고 쉬는데 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저는 파리 목숨. 아 여자분이신가요? 행복이님? 행복이님 여자분이세요? 좋은 경험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자분이었구나. 예전에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나? 그리고 그거 아세요? 행복이님 그거 아세요? CAD 일하잖아요. 100% 살집니다. 행복이님 죄송한데 CAD 일하시는 분들 중에 살찐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CAD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 막 도면 막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야이 미친놈아 야이 야이 탁재 같은 야이 에이 진짜 너는 사무실에 앉아 키보드나 두들기는 진짜 이거 할게 못하냐 하면서 씨 아유 진짜 먹고 놀고 뭐 월급을 꽁으로 받고 하면서 너 하는 게 뭐냐 도대체 막 이렇게 하면 막 얘기 들으면 진짜 얼굴에 막 얼굴 눈물 근성이 돼버려 진짜. 그러면 뭘로 푸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가서 풀 데는 없고 야근 바짝 오르고 뭘로 푸냐 하면 먹는 걸로 풀어요.
먹는 걸로 풀어. 행복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크래커 같은 거 사놨다가 먹는 걸로 풀어.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안 앉아 있어요. 맞죠? 사무실에 막 사무 현장 가면 여자가 기지배가 어디 현장 와가지고 쭈뼛쭈뼛 대고 있어. 막 이렇게 막 핀잔 들이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먹는 걸 풀거든요. 맞죠? 먹는 걸로. 내가 왜 기억나냐 하면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여자분들 책상에 과자가 항상 있어요. 뭐 크래커 같은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빈츠, 틴틴, 다이제스티브 이런 거 있죠. 먹어도 잘 티가 안 나는 거. 막 그런 게 항상 놓여져 있었거든요. 내가 왜 이거 아냐 하면 예전에 납품 갔을 때 보면 기다리고 심심할 때만 자기들 먹던 과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먹더라고. 이거 어디 뭐 손님들 접대하라고 주는 과자가 또 있긴 한데 그것도 자기가 먹어요. 손님 너무 왜 다가라고 해가지고 왜쌀 과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먹으라고 주잖아. 자기도 먹어. 손님들 거 주는 김에 자기도 딱 꺼내와가지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있고. 4번 이건 공무원들도 적용이 돼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적용이 돼. 내가 공무원들은 그런 거 특히 뭐 경찰들 예를 들자면 경찰은 그런 거 여러분들 경찰 특히 여러분들 참 웃기긴 한게 뭐냐 하면 남자분들이 이 경찰 하면 약간 허세가 들어 있어. 허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약간 그 신남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막 영화 이런 거 투캅스나 왜 경찰 영화 많잖아요. 영화 드라마 많잖아요. 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멋있게 이렇게 뭔가 수갑 채우고 막총 쏘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보면 그런 거할일 없죠. 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 최후의 수단이에요. 총을 웬만하면 꺼내면 안 됩니다, 경찰은. 경찰은 총을 했다는 걸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총을 꺼냈다는 거는. 그리고 웬만하면 경찰도 총안 꺼냅니다. 근데 막 영화에서 보면 총 꺼내고 막 쏘고 막 이렇게 추격전 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없어. 그래서 괴리감이 굉장히 클 때, 그럴 때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5번째, 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올해 월급 10만 원 올려서 기쁘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1만 원 돈에 하셔야겠죠? 10만 원 중에 1만 원. 진짜 니값 하셨는데 신나네요, 신나요? 신남이네요. 신나신 것 같은데, 그 신난 걸 저한테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5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일하는 조직이 답 없는 조직일 때. 이것도 공무원. 공무원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공무원분들, 공기업분들은 이거 졸라 공감하실걸요? 솔직히 공무원 공기업이 딱 까고 얘기해. 답 없는 조직이에요. 답 없는 조직. 왜냐하면, 그래도, 사기업은 그래도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가 일을 맡아서 한다거나, 그래도 서로 협조를 해서 하잖아. 근데 공무원은 따로 국밥이 따로 국밥. 공무원들이 업무 간의 공조가 잘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한 일을 완전 도맡아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만약에 일반 사기업이라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각자 나눠가지고 분담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공조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끝이에요. 지들만 하면 끝이라니까. 그리고 좀 그런 것도 많아요. 부조리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6급 주인분들 있죠? 6급, 7급들, 대계장들이 이런 분들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일은 있는데 말단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말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많이 얘기해요. 뭐냐면 구급공무원 되면 그냥 서류만 치고 땡 되면 퇴근할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일이 아예 없을 때 얘기지. 웬만하면 일이 무조건 있고 내 일도 상당히 바쁜데 자꾸 위에서 자기 일을 떠넘기니까 그거 처리한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다고. 그런 일들이 많대. 내 일이 아닌 거를 도맡아서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공무원들은 일을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바로 즉각 즉각 처리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 거기다가 서류도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 공무원들 일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뭐든지 다 공문으로 서류로 다 만들어야 돼요. 서식으로 해가지고 왜 프린트 해가지고 결재받고 공무원들이 잡다한 일들이 많아. 사기업 웬만하면 뭐 그냥 넘기고 하는 게 많은데 공무원들 민원이 들어오면 다뭐 서류를 작성하고 프린트 뽑아가지고 서류 철하고 결재받고 서류 그거 받은 거다 분류해가지고 따로 집어넣고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민원 50개 오면 50개를 다 받아서 50개 받은 서류를 다 열람한 다음에 다 확인받고 파일로 처리해가지고 날짜별로 다 모아놓고 그렇죠 맞아요. 되도록 책임지지 않고 넘기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레이그님? 아 그레이즈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두 글자라 부릅니다. 면피. 공무원들이 가장 새겨야 될 단어가 그거예요. 면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어떤 서류를 하다가 미비되거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를 묻을 거 아니에요. 맞죠? 책임 소재.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죠? 졸라 민감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업은 못한다고 하면 팀이 같이 욕을 먹는데 공무원들은 그 담당한 사람만 조져 그 사람만 이제 징계를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뉴스에서 뭐 어떤 뭐 건축 인허가 있는데 뭐 뇌물이 주고받았다. 그러면 건축과를 전부 다 디벼요? 싹다 디벼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하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 담당자만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사람 가만히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이 업무에 관여했냐 안 했냐, 책임자냐 책임자가 아니냐, 이 일을 진행을 했냐 진행을 하지 않았냐, 이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업무 연관성.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으면 당연히 사건의 연루가 됐으니까 관련자니까. 그리고 범죄 쪽에 과실이 있으면 자기도 거기에 엮인 거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공무원 되면 좀 약간 소위 말하면 좀 철면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괜히 내가 숟가락 얹었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때 협조가 잘안 돼요. 협조가 절로 안 돼. 괜히 협조해 줬다가 괜히 막일 커지고 하면 내가 또 괜히 막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면 일이 따로 굿밥이 되고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졸라 다원 조직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이었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날라갔겠죠. 공무원 들어가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나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전경을 했거든. 전투경찰. 전투경찰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경대라고 하거든요.
대구 맞는 중대, 기동대, 전경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기간요원 간부들이 경찰이에요. 경사, 뭐, 경사 경장이고, 1소대는 경위. 그러니까 1소대, 제가 1소대였는데, 그 1소대 같은 게 경찰대 출신 경위만 설수 있거든요. 제가 1소대였으니 경찰대 출신 2명 봤잖아요. 경찰대면 엄청 똑똑할 것 같잖아요. 엄청 똑똑할 것 같잖아. 아니야, 그냥 어리버리 졸라타요. 소대장이란 사람이 대모 출동 나가야 되는데 자고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깨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점호 때도 빠지는 경우 있고, 당직 사관이란 사람이 뭔 정신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벌집 잡는 남자님 어디요? 펜션 하는 남자 맞죠? 펜션 하는 남자님 맞죠? 닉네임 보니까 알것 같은데. 전투경찰이었습니다. 펜션 하는 남자님 맞죠? 닉네임 맞죠? 바꾸면 모를 줄 알았죠? 바꾸면 모를 줄 알았지. 닉네임 바꾸는데 왜 사진 안 바꿔? 똑같이 하고. 바꿔봤자 내 눈은 못 속여. 그거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사람 왜 저기 왜 경찰 옷을 입고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민중의 지팡이가 맞을까? 과연 그저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담보로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15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굵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사실.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직업에서 만족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한, 그냥 내가, 오래 할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직업을 막 바꾸고 막 오래 못 버티는 이유는 자꾸 만족이란 답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거 간두고 저거 간두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남들이 봤을 때좀 괜찮은 직업인데 나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몇번이 직업이라는 걸 경험해 보면 알거든요. 직업 자체가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해보면 맞죠?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원하거든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섭리 아닙니까? 맞죠? 나이가 먹으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만족하는 직업을 만족시킨다? 그거 자체를 찾아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만족 여부를 떠나서 내가 달릴만 하고 내가 그냥 계속 오래 할 만하면 그게 그게 직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천직이라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중간 나오고 싶었을 거야. 근데 오래 하니까 나름 자부심도 생기고 나름 보람도 있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지 말고, 할 만한, 다닐 만한, 오래 다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직업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업에 절대 만족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